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이분의 이름 세 글자만 들어도 마음속에 봄꽃이 피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테리우스들도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이분을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영화 마림 씨를 부탁해 배우 김영옥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리면 되나? 네, 아유 선생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희 보는 라디오도 지금 카메라도 함께하고 있는데 하트 좀... 나는 사실 조금 네. 아무것도 모르고 문의 하늘에 이렇게 생방송에 뛰어들었는데 아, 네네. 시네타운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내가 꼭 나왔어야 하는 프로 같으네. 아이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긴장이 되네요. 아이고. 제가 몰랐는데 정말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도 영화를 거의 내가 주도하는 영화를 처음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긴장이 되고 그게 또 어떻게 비춰드릴까 우려도 되고 그러는데 오늘 내가 마음껏 얘기도 해드리고 네. 또 내 그 양력으로 이렇게 어떻게 했었다는 것도 여러분과 친근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길미미님이 어머 모자가 너무 예쁘시다고 너무 잘 어울리신대요. 이쁜 모자 많어. 그런데 머리를 어제 늦도록 촬영을 했는데 어이구. 만질 새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해서 이거 벗어도 괜찮아. 그냥 꼬불꼬불해서 그렇지. 아유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아유 별말은. 은지님이 네. 우와 제가 진짜 진짜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라로나마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대요. 감동의 눈물이 왈칵 쏟아지신다고. 아이고 과찬의 말씀이에요.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아 맞아요. 지윤님이 김영옥 선생님 최근에 건강 소식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저희 친할머니가 편찮으신 것처럼 걱정 많이 했다고 몸 좀 괜찮으시냐고 또 여쭤보시네요. 그래요. 많이 놀래서 또 뜨니까 어머 이가 그리고 뭐 전부들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또 걱정들을 했는데 그거는 나는 잘 모르지만 세 번씩이나 그래도 그 예방주사를 맞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 생각으로는 그저 감기 조금 덜한 기분 오히려 감기가 심했을 땐 더 죽겠었는데 그거보다는 덜한 기분으로 가볍게 좀 넘어가더라고요. 아이고. 그러고 나서 뭐 지금 가래도 조금 있고 기침은 간간이 좀 할 때도 있고 그런데 너무 무서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방주사만 잘 맞으시고 예비로 저기 해놨으면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유 네. 다행이네요. 뭐 저 행운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딱 일주일 앓고 열흘 만에 나와서 또 일하기 시작해서 지금 오늘날에 지금 2주일 조금 넘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여러분들 겁내시지 말라고 연세 많으셔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 아 네. 예. 아유, 격리하면서 잘 잡수고 조심하시라고. 맞아요. 네. 아유 참 많은 분들이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7341님이요. 아 맞아요. 최근에 김영옥쌤이 나오신 뜨거운 싱어즈 감동적으로 봤다고. 저도요. 아유, 글쎄 주책이 없어가지고 별걸 다 한다고 뛰어들어가지고. 아닙니다. 너무 좋았어요. 내가 네. 노래라 그러면 무조건 좋아하지 잘하는 거는 아닌데 네. 너무 좋아하지 듣기도 좋아하고 이렇게 괜히 못하든 잘하든 입으로 부르기도 좋아했는데 기회가 합창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뛰어들어 봤지 무슨 우습게 알고 근데 그게 아닌데 막 독창도 시키고 이중인상도 시키고 그러는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그냥 할머니가 저희 손주 놓고 조근조근 부르듯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 별건 아니고 그렇게 봐줘야지 내가 프로는 아니니까. 아유, 네, 좋아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아우 조금 너무 이 반응이 뜨겁게 오니까 네. 정말 뜨거운 싱어더라고. 제목대로. 그러니까 또 중압감이 와요. 아, 아우, 너무 잘 봤습니다. 그래. 네, 담당 PD가 또 직접 밝히셨는데 김영호 선생님이 이 기획에 영감을 준 뮤즈라고 하셨대요. 아유, 뭘. 아니, 맨 처음에 얘기를 했지. 그래서 몇 달 전부터 그거 하면 어떨까요? 아, 글쎄, 노인네들하고 이렇게 겸쳐서 우리 연기자들이 합창을 한다 그러면 좀 남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했지. 그래서 이걸 주입시켰고, 근데 그게 주요하게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데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고 네. 진짜 합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는 분이 많이 부족하고 아 저것도 해냈나 저걸 했나 그러는 것보다는 저희들의 역량으로 저렇게까지 해냈구나 이러고 봐주실 수 있으면 그게 성공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쭉 하고 있는 중. 여기 남은희 씨 얘기도 나올 텐데 네. 남은희 씨는 내가 꼬셨고 근데 워낙에 그 친구도 음악을 젊어서부터 좋아했던 걸 내가 아니까 걔는 수준급이에요 비교적 그래서 내가 아니까 얘기했더니 첫 마디에 나는 의외로 너무 안 하는 거 이렇게 예능 프로 같은 걸 더더구나 못한다 그러고 안 해요 그런데 그냥 던져봤는데 첫 마디에 어머 그럼 나도 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시작했던 게 두 사람이 좀 뭐 좀 힘이 되지 않았을까? 너무 멋지셨습니다. 네. 아, 너무 앞으로 또 기대가 되는데요. 뭐 합창단 하시면서 지금 어려운 점이 있으세요? 지금 한창 또 준비하고 계실 텐데. 뭐 어려운 점이야 뭐 당연히 뭐 지금 어렵지 뭐 쉽지는 않을 거 뻔한 거고. 기대하겠습니다. 역경을 헤쳐가면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나도. 그러고 있어요. 네. 5874님이 아, 또 오징어 게임 이후에 K할머니로 등극하고 글로벌 팬들이 많아졌다고 들었다고 혹시 뭐 외국인이 아유, 먼저 알아보진 않았나요? 오징어 게임은 솔직히 뭐 꿈에 떡만 보듯이 지나간 역할이지만 그래도 이제 포스는 있었고 주인공의 엄마인데 나로 인해서 이제 모든 아들이 참 그 길로 갔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어떤 길은 제시했다고 보는데 네. 나름대로 기분 좋지 뭐 지나간 거라도 이렇게 회자해서 좋은 얘기 나오면 박하선 씨도 같은 연기자니까 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요. 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마지막에. 그렇지. 근데 그런 얘기거리가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다뤄가지고 그게 그렇게 세계적으로 야단을 하니까 그것도 참 우리나라로는 국위선양으로도 최고고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N85050님이요. 김영옥 배우님 건행. 저랑 완전 똑같은 취향 저격. 그래? 이명웅님 좋아하는 모습이 너무 소녀 같으시다고. 아. 어떤 노래 좋아하시냐고. 한 소절 청해도 되냐고. 아유, 또. 청해서 들을 건 없고. 뭐 네. 그냥 다 노래들 다 좋아했지. 그는 뭐 맨 처음에 바람이라든지 뭐 그 우리가 가장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를 아 왜 이렇게 자꾸 가래가 낀다. 네,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좋아했지. 너무 감성적인 걸로 근접할 때 최고였어. 그러니까 원픽이야 나는. 지금이나 그때나 너무 좋고. 이제 새로 배운 거. 그 왜 그 새로 그 저 누구니 서른도 씨가 해준 거 네. 별빛 같은 사랑 그거를 뜨고서 내가 완창으로 다 배워놨지. 와 그런 있어요. 그렇게 좋아해. 그리고 뭐 노래를 부를 건 없고 또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 정도. 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뭐야 신사와 아가씨도 이제 그다음에. OST 얘기할 때 네. 이건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우습게 감독님한테 OST에 이명웅 씨 부르면 안 될까? 안 올까? 그러셨구나. 내가 안 올까? 그냥 이러고 말았는데 네. 그게 주요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이게 그대로 적중이 된 거야. 그래서 너무 고맙고 또 그걸로 해서 많은 저 팬들을 더 확보했다는 것도 좋은 결과고. 실제로 그렇게 보시니까. 우습게 네. 사람들이 인연이라는 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네. 그런 걸 내가 혼자 느꼈네. 아. 나는 우습게 그냥 얘기한 거고 장난처럼 얘기했던 건데 무슨 생색내자는 게 아니라 네. 그랬더니 뭐 조금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 안 될 거다 뭐 이런 기분으로 다 갔는데 그래도 허락해 준 게 너무 고맙고 또 그랬네. 아 역시 뭐 최고의 가수니까 네.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네. 자타가 공인해야지 그걸 피하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아니 너무 이쁘고 실제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누구? 이명웅 씨. 아, 뭐 어떤 게 참하고 그냥 그 본대로 조근조근하면서
그게 그렇게 말이 많고 막 이런 아이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또 나름대로 재주가 많고 까불기도 하고 이런 데가 있는 것 같아. 다 이뻐, 다 이뻐.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팬이 되면 그런 거야 또. 조금 설레셨어요? 응? 조금 설레셨어요? 예, 그럼. 아유, 또 5월에 또 새 앨범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네. 네. 그 소리 들었죠, 많이. 네. 글쎄, 뭐 따라다니면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시간이 되면 한번 지금은 가서 현장에 좀 가서 보고 싶고 그런 바람이. 생각인데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네. 공구구사님이 김영욱 선생님께서 이번 영화 첫 주연을 맡으셨다고 해서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에이, 영화 마림 씨를 부탁해 엄마랑 꼭 보러 갈 거라고. 어머, 고마워요. 에이. 많이 들어와서 보셨으면 좋겠어. 진짜요. 영화는 저는 미리 다 받아서 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그래요? 따뜻하고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좋았어요. 영화 마림 씨를 부탁해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4월 13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래, 이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데. 예. 일상적으로 우리한테 너무나 와닿는 얘기예요. 내가 나이가 이만큼 먹었기 때문에 내가 표현은 그만치 못했는지 모르지만 작품을 볼 때 사실 여건이 뭐 다 여러 가지가 좋지는 않았어요. 할 수 있는 여건이 내가 뭐 시간도 그랬고 뭐 솔직히 말해서 페이도 그렇고 좀 독립 영화처럼 그렇게 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가 네. 조건은 안 좋았는데 내가 얼른 뛰어드는 건 작품. 아, 우리네의 이야기구나. 그런데 또 무리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곳에서 덤벼들었는데 정말 내가 지금도 몸이 아프다든지 뭘 할 수 없는 지경이 된다면은 내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꼭 오거든요. 맞아요. 인간은 뭐 배란간에 뭐 어떻게 유명을 달리했다면 모르지만 차츰차츰 무너져가면서 사는 입장에서는 이 영화를 꼭 봐야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것도 어떻게 했다는 게 결론은 안 내렸어. 그러나 이제 보셔야 하는데 자식이 모시려고 해도 뭐 남이 모실 수 진퇴양난 본인은 고집부리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네. 나도 지금 생각만 하고 난 자식한테 배 안 끼치고 내가 혼자서 혼자 남는다면 혼자서 버텨볼 거야 이런 생각인데 네. 그게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맞아요. 내가 그분의 실제 인물을 가서 뵀는데 모델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정말 정리정돈을 해놓지 못하고 계신 거야.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다 보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제시해 줄 것이니까 끝은 없으나 보시고 많은 해결책도 생각해 보시고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영화라고 보시면 돼. 그런데 보시면서 그런 대로 그 자식과 부모의 또 갈등 그래서 그냥 흉하게 싸우기도 하고 또 돌봐주는 도우미 하고도 의심을 하고 싸움하고 뭐 이런 것이 참 소소하고 잔잔하지만 글쎄요 보시는 분이 보시고 평가해야지 내가 지금 이게 잘했다 좋다 이런 얘기는 못 드리겠다. 네. 아, 너무 좋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연기한 정마림 여사는 어떤 분인가요? 선생님이 연기하신 정마림 여사. 정마림 여사는 네. 나보다는 더 고집이 조금 세신 것 같아. 나는 고집은 그렇게 못 세요. 금방 이렇게 뭐 했다가 체념도 잘하고 또 따르기도 잘하고 그런 편인데 이 어른은 조금 고집이 세신 반면에 맞아요.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아집이 있더라고. 근데 나중에 뵈니까 조금 정신도 조금 깨끗하진 않으신 것 같거든.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이제 자식 몫인데 글쎄 그것도 이제 미지수로 끝나요. 그러니까 보셔야 알아. 네. 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맡겨진 상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너무 고맙고 돈만 바라고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닌 이야기라 그것도 좋고. 근데 마림 씨와 나의 차이는 그런 거. 그렇게 껄떼시게 나갈 수 있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모르지 나도. 그건 나도 몰라. 맞아요. 남이 평가해야지 알지.
네, 우리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임영웅 씨의 노래네요. 그랬나? 네. 내가 얘기했는데 맨 처음부터 그거구나. 네. 엄마의 노래. 엄마의 노래. 그쵸? 엄마라면 그냥 가슴 절절절이는데 이걸 너무 또 이쁘게 잘 부르더라고. 네, 우리 이 곡 같이 들어볼게요. 네. 네.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람,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네,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영화 마림씨를 부탁해의 배우 김영옥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너무 아쉽게도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스튜디오를 따로 해서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동민님이 모자 쓰고 계시니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님 같으시다고. 아이고 민박해라. 준호님이 다음 주에 부모님 모시고 꼭 보러 간대요. 좋은 아유, 영화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5030님이 연기 인생 65년 만에 영화 첫 주연을 맡으셨다고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시냐고 또 여쭤보시네요. 네, 텔레비전에서는 뭐 여러 면모를 보여드렸지만은 네. 영화는 내가 참 그렇지 못했는데 이번에 의미가 남다릅니다. 나 나름대로 많은 걸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흥분도 되고요. 또 많이 봐주셨으면은 욕심도 나고. 네. 저는 하여튼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와주시기를. 김영욱 선생님이 연기하신 마림 씨 어떤 인물인지 영화 마림 씨를 부탁해서 한 장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아, 와 전화를 그래 끊어요. 할 말 다 한 거 아이가? 아니 내려간도 안 가니까. 하도 있고 차길도 막히는데 뭐 한다고 데리고 내려온다 캐싸. 아 이래 전화 한 번씩 하면 됐지. 나는 걔 아나. 아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유. 아 나도 말 좀 하시더. 해라고 마. 아 내려간다 하는데 와 자꾸 내려오지 말라 합니까? 그래 온다. 안겠나 온다 했으면 오마 되지. 와라고 마. 마림 씨가 할 말만 딱 하고 아들의 전화를 그냥 끊으십니다. 아 너무 공감이 갔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러실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 부모님들이 네. 되게 많은 걸 이렇게 뒷말을 다 듣고 이러려고 그러질 않고 그냥 중간에 뚝뚝 끊어버린다고 그러네. 네. 나는 물론 안 그럽니다만 나는 목말라서 뭐라고 더 얘기하나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간단하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할 말만 딱 하고 딱 끊지. 그런데 얘는 말을 하려고 그래도 그냥 어머니가 안 들어. 그러시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어머니가 이러신다고 그러네. 네, 그런데 바람은 그게 아닐 거야. 말만 자꾸 하지 말고 전화만 하지 말고 내려온나 뭐 이런 기분. 은근히 온다 했으면 빨리 오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뒤에 말에. 아 진짜로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나도 몰라 나도 감독하고 얘기할 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좀 교감이 안 된 부분도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나. 나는 워낙이 서울 사람이라 사투리도 잘 모르는데 이 감독님이 거기 대구 분이야 워낙이 뭐 저 다 모델이 되신 분들이야 그 가족들이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말씀을 못 알아듣겠어. 그런데 이제 내 지로는 사투리가 조금 어색해도 제대로는 전해져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고 그 사투리에 치중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건 곤란하다. 그런 말을 하고 많이 이제 이렇게 디스커션을 했죠. 네. 근데 이제 그건 그랬고 그런 것이 이제 그 보통 엄마 노인 돼 가지고 엄마들 잘 듣지도 못하는 데에도 있는 거예요. 그게 못 알아듣겠고 그러니까 아 그냥 온나 온나 이렇게 되는 거야. 와서 얘기하라 이런 보고 싶은 것도 있고. 와 오늘 또 큰 거 알아가네요. 네 그런 진심이 있군요. 나도 실제 손자 손녀들이 지금 뭐 여섯이나 되는데 걔네들이 네. 전화하고 그러면은 그래도 다정다감하게 이제 뭐 할머니 내가 뭐 봤어 뭐 어쩌고 그러면서 너무 좋지. 근데 걔네들 저기는 요즘에는 너무 흔한 게 문자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문자로 그냥 딱딱 목소리 하나도 못 듣게 할 때 어떤 때 답답해가지고 아유 목소리 좀 듣자. 그럼 내가 전화를 하지. 네. 그런 뜻이.
6845님이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 나왔던 김영민 배우가 김영옥 씨네. 아주 거기서 그냥 네. 너무 독특하게 했었는데. 네, 네. 아들 종욱으로 나오시네요. 네, 어떠셨어요? 아들로 나왔는데 예. 아주 참하고 워낙 좀 말이 없고 정말 마음에 들더만 사람이 그러면서 같이 했네요. 오, 네. 너무 좋으셨다. 여러 가지로 너무 연기를 잘하고 맞아요. 아쉽게. 그리고 이제 그 아들도 곱기만 한 게 아니야. 덤빌 땐 덤비고 아까처럼. 그럼 막 좀 정말 왜 이렇게 못 살겠구냐. 정말 자식이라도 엄마 입장만 내세우냐 하는 거 이런 걸 표현을 잘했어요. 네. 맞습니다. 배우들이 척척척척 맞아 떨어지긴 했어. 나는 그런 기분이었거든. 네. 네. 이윤재 씨가 그래서 다른 배우분들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배우 박성현 씨가 마림 씨의 요양보호사 미선 역을 맡으셨다고 영국에서도 꽤 유명한 분이고 드라마와 영화에서 신스틸러로 인상이 깊었는데 어떠셨냐고 또 궁금해하시네요. 네. 지금 우리 이제 그 요양보호사 역할이잖아. 예. 근데 아주 잘해요. 네. 너무 다 좋으셨다. 보시라고 그래야지 뭐 내가 얘기 다 할 수가 없어. 여러 가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거를 각 가지로 표현을 너무 잘했고 맞아요. 또 그 사람을 볼 만한 걸로도 보셔야 돼. 네. 아 기승전 봐야 한다고 네, 선생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윤지원님이 맞습니다. 이정은 씨도 나오고요. 제 드라마 산후조리원에서 같이 나왔던 정성일 씨도 특별 출연하셨습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나오시니까 꼭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3830님이 영화 마림 씨를 부탁해 예고편을 봤더니 선생님의 대구 사투리를요 구수하게 들어볼 수 있었다고 또 갯마을 차차차에선 강원도 사투리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참 어려웠는데 뭐 근처에 나갔나 몰라. 그런데 굉장히 그건 재미있게 했어요. 기분이 그냥 거기 두 드라마가 다 그렇지만 다 빠져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했더니 그건 정말 주요하게 그것 때문에 많은 칭찬도 들었고 좋은 소리도 들었고 드라마도 좋았고 그래요. 네. 아니 아까 뭐 서울 비결이라는 건 별로 없고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 입맛일까 이거는 이 입맛일까 여러분들이 참 보면서 실증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요. 그냥 그것밖에는 뭐 네. 그러셨군요. 서울 분이라고 하셔서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너무 잘하시는데 다. 아이고 잘할 네. 건 없었고. 아이고. 9033님이 힙합 요정 할미네 김영욱 쌤을 너무나 사랑하는 1인이라고 이번 영화에서도 그런 시원한 뭐 모습, 험한 말 이런 거 볼 수 있다 있냐고 물어보시네요. 궁금해하시네요. 뭐 그런 거는 없고 네. 그냥 그 상황이 너무 그냥 참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되는 거 이런 거 표현할 때 있고 또 이제 막 무섭게 이제 그 요양사하고 네가 내 자식한테 뭔데 하고 그냥 막 해주는 거 이런 거에서 이제 조금 과한 것도 나오고 그러죠. 예. 봐주셔야지. 나는 너무 많이 연기를 들켜서 이제 감출 수가 없어.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때는 조금 다른 걸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을까? 막 늘 그런 건 부심하면서 하지요. 그게 보였으면 좋겠네요. 네, 아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새로웠어요. 아우, 정말 근데 이번에는 이 프로가 안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잘 나왔다 나. 난 이런 프로가 미안한 얘기인데 네. 있는지도 몰랐지. 근데 이런 프로가 있으면서 또 영화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조곤조곤 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어딨어. 이건 감사합니다. 영화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네요. 아유, 그런데 내가 또 연기자로서 이렇게 다 풀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가 돼서 정말 흡족하네 지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5939님이 처음 영화 시나리오 받았을 때 어떠셨냐고 또 궁금해하시네요. 그래서 글쎄 조금 보고 후다다다다 읽으면서 그냥 이건 내가 해야겠다. 그런 욕심이 들었으면 끝난 거지 뭐. 네. 네, 좋았어요. 네. 작품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라면 우리가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아까 또 힙합 요정 할미넴 얘기하셔가지고 네 근데 이별명 좀 부끄러워하시냐고 또 하시네요. 할미넴? 네. 할미넴이야 뭐 그냥 가서 하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 몇 년 전인데 힘이 펄펄 나서 뛰어 막 같이 뛰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겠어 그 화면을 보면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데가 있었나 내가 이런 기분으로 했는데 네. 그냥 아이들까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것도 참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한 획을 그어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올드스타일. 아유, 이 욕쟁이 좀 그만해. 개나리를 봤나? 야, 이 심장생아. 귤 깔아 그래. 그 시베리아야. 얘라 이 시장화차야. 이 시베리아 벌판에서 귤이나 깔아. 아니, 근데 다시 들어도 너무 우아하세요. 아유, 어떻게 욕을 하셔도 이렇게 우아하세요. 그냥 해놓은 거 가지고 그냥 흉내낸 건데. 아유, 너무 고급지게. 고급질 게 뭐가 있어. 그냥 욕을 그냥. 진짜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어갖고 욕같이 한 거지. 외울 때마다 네. 저런 건 조금 생소하니까 힘들었죠. 네. 아니 근데 무슨 말이든 욕처럼 또 할 수 있다고요? 하셨다고. 아, 그거는 이제 뉘앙스를 아, 어떻게요? 예라이 뭐 이렇게 써놓은 것도 그냥 예라이 그냥 이래도 되는 거면은 모르는데 그냥 이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습으로 욕을 할 것 같아 욕을 할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런 걸 만들었다는 분이죠. 뭐. 그러셨군요. 이제 그만. 네. 넘어가겠습니다. 얘기하면은 그 욕 얘기하면 한 시간 해야 돼. 맞아요. 8053님이 김영욱 선생님이 젊은 래퍼들과 랩하시는 걸 보고 정말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또 깨달았다고 합니다. 0934님이 김영욱 쌤 프로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로봇 태권브이의 훈이 목소리가 선생님 목소리라는 게. 네, 아 저도 알고 있었는데요. 이 목소리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이고. 아버지의 뜻을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건 몇 살 때 녹음을 하신 거예요? 이게 여자 목소리지 이게 여자 목소리를 그냥 한 거예요. 40살 때예요. 아, 40살 때 내가 젊었을 때 한 것도 아니야. 오. 딱 40살 때 했어요. 그걸 기억하지. 70, 30년 기념식을 70에 했으니까. 1960년대에 성우와 배우 두 가지를 함께 하셨다고 남은희 선생님도 성우 동기시잖아요. 네, 둘이서 외화 더빙 있지 외화. 네. 외화를 하면 그 더빙을 아마 거의 둘이 맡아서 하다시피 했어요. 그 독주를 해서 옆에서 조금 불쾌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좋은 거는 이 시간은 없고 근데 빨리빨리 해서 잘 맞추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선수들을 쓰느라고 그렇게 했지. 그래서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남자 배우를 남자 아이들을 많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지. 다른 그 독특한 역할들 배우들 뭐 마리린 모노는 남은이가 하고 뭐 나는 뭐 어떤 배우를 하고 뭐 이러듯이 네. 배우들 나오면 왈가닥 무슨 루시 같은 것도 나도 하고 루시 또 옆에 친구도 하고 뭐 그런 이제 그게 다 있었어 그때는. 아, 네. 아나운서도 처음으로 입사하셨다고 아나운서로 처음에는 또 하셨다고 하네요.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이번에는 내가 오승근씨를 일부러 그 빗속을 둘이선가 네, 둘이 임영웅이하고 둘이 했을 때 너무 좋은데 물론 근데 몰랐는데 오승근 씨가 이렇게 노래를 잘 불렀구나 그래서 생각이 나서 오늘 내가 한번 빗속을 둘이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네 우리 그럼 이 곡 같이 듣고 또 마지막 네. 이야기 나눌게요. 네. 네. 아유 너무 좋다. 나는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더 좋으네요. 네. 또 여기서 들으니까 더 좋은 게 있죠. 소리가 좋으니까요. 동민님이 인자하신 모습으로 음악 듣고 계신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시다고 또 보내주고 계셨어요. 좋다. 네. 5897님이 마림 씨를 부탁해 예고를 보면서 77 친정엄마가 자꾸 생각이 났대요. 아직까지도 너가 도움 필요 없다! 막 이러면서 소리치시면서 적적함 느끼시고 마음같이 몸이 따라주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꼭 같이 봐야겠다고 그러시네요. 그래요. 꼭 보세요. 그런데 그런 엄마가 정말 중요한데 뭐 적적할 거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머니를 도움을 줘야지 그러고 부착해 하시지 않는 게 나아. 뭐든지 본인이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놓아두시 그냥 놓아둔 상태에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지 내가 모시고 있으면서 외롭지 않게 해주고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봐요. 나는 그렇게 봐.
그 혼자 있다고 적적하지 않아. 다 당신 찾아서 해.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하면서 어떻게를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길을 찾아야지. 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마음대로 내 안에 드리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렇지? 원하시는 걸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민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선생님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0132님이 비혼을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주변에서 뭐라고 한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선생님은 다시 태어나면 결혼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셨다고. 글쎄 그거는 내가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아보고 다 살았기 때문에 한 소리지. 네. 안 해보고 한 소리는 아니야. 해봤기 때문에 비혼을 그래 그냥 그런 중에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자 늙어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걸 생각했다는 거지. 아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고 싶은 거는 뭐 물론 하고 살아야 되지만 또 도리도 해야 될 거고 인생이 뭔가를 맛보려면 그래도 가족도 잃어보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 나는 여기에서 무슨 비혼을 꼭 고수해라 뭐 어째라 이런 똑부러진 대답은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본인이 결정하는 건데 맨 처음부터 나는 비혼으로 살겠다 이렇게까지 결정을 하고 살지는 말아. 또 콩고풀이 쉴 때가 있을 거야. 한번 해봐라. 네. 그럼 좋은 사람 만나서 또 보고 부딪혀보고 이게 어렵고 애를 낳아서 얘들을 끌고 막 여행 가고 이런 거 생각 아우 난 안 해 이거 귀찮아서 그러나 걔네들을 끌고 땀을 뻘뻘 흘리고 다는 여행도 그 아이들 때문에 행복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맞아요. 그때는 몰라. 너무 맞아요. 그걸 끌고 다니면서도 그게 행복하기 때문에 그게 불행하다고 남이 보는 눈으로 인생을 저 자태로 보면 안 된다는 말 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광고 듣고 또 선생님과 또 끝인사 나눠볼게요. 네. 벌써? 네. 네, 영화 마림씨를 부탁해를 기대하고 있을 영화 팬들을 위해서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내가 주간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뭐 별로 많이 할 말씀은 없고 예. 이왕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와서 보아주셨으면 좋겠다. 따뜻한 영화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생각이 많아지실 겁니다. 네. 그럼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마웠어요. 네. 그럼 마지막 곡은요. 김용호 선생님이 부르신 청계의 바람이 되어 많은 분들이 요청하셔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내가 부른 노래를 한대. 어떻게 내가 부른 노래를 한다고? 네. 아이고 그거는 듣기만 하면 정말 아닌데. 네, 어떡하지? 아닙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막 울면서 봤어요. 어머 네. 어떡하면 좋아. 네 그럼 우리 이 곡 나는 들으면서. 나는 또 다른 진짜 네. 임영주 씨가 부른 걸 하나 그랬지. 네.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팬분들이 아유, 네. 듣기만 하기엔 좀 부끄럽습니다. 네. 그냥 감성으로 느껴주세요. 네 그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멘트 좀 읽어주세요. 요 밑에 보시면 네. 이거 네. 뭐 이거 읽으시면 됩니다. 네. 영화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라고 하시면서 그저 오늘 하루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사시면 그게 뭐 행복이지 뭐 다를 있겠나요. 네. 네,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 같이 그렇게 살아요. 네. 그리고 코로나 그저 무서워하시지 말고 잘 이겨내시라 그러고 싶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아는 전개의 바람 전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